검은 방구도 난리 나요. 꽉 차. 당근도 썰어야 되죠? 당근이죠. 지금 이제 탕수육 반죽은 띠과 고구마, 고구마, 고구마예요. 고구마 70, 감자 20, 옥수수 1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아, 전분 종류가 다 다르게 들어가는구나. 이걸 이제 물에 쟁겨놓고 완전히 침체될 때까지 기다려요. 고구마 70, 감자 20, 옥수수 10 정확하게.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는 사람은 정확한 탕수육 비율을 알 수 있겠습니다. 탕수육 반죽. 네. 오늘은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. 일단 물을 그대로 쏟아내야 되거든요. 식용유를 충분히 넣어준 다음에 이제 식용유를 이렇게 넣게 되면 저 식용유 다 먹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는 게 튀김에 들어가면 다 뱉어요. 되다 싶구나. 됐어. 아, 뭐라고 할까? 약간 아주 질은 녹은 치즈 같은 거? 퐁듀? 막 마요네즈? 그런 느낌?